서준아. 아, 안녕하셨어요. 네, 오랜만입니다. 아 참, 정식으로 소개하죠. 여기는 제 와이프입니다. 이렇게 또 뵙네요. 안녕하셨어요? 네. 서준아. 아, 네. 안녕하세요. 근데 어떻게 모인 자리야? 내가 수 오빠한테 언니 좀 소개시켜달라 그랬어. 너무 보고 싶어서. 그치? 맞아요. 준아가 예전부터 어찌나 이 사람 소개시켜달라고 조르던지. 아, 네. 아, 그러지 말고 장서준 씨도 합석하시죠. 아닙니다. 남 회장님하고 선약이 있어서 바로 가봐야 합니다. 아, 그래요? 아쉽네요. 그럼 다음에 꼭 술 한잔 하시죠. 리모델링 부탁해놓고 일방적으로 취소해서 꼭 술 한잔 사야지 했습니다. 별 말씀을요. 제 그럼. 네. 나중에 전화할게. 수호 씨 와이프였어. 간 떨려 혼났네. 왜? 오빠가 이상한 소리 할까 봐. 네가 장서준 씨 뒷조사하고 다닌 거 내가 말할까 봐? 그래. 그냥 확 터트려버릴까? 네가 우리 와이프랑 장서준 씨 사이 불륜으로 오해해서 우리 현수 머리채 잡고 이마까지 다치겠다고 확 불어버려? 오빠 그러기만 해봐. 소씨 이 사람 농담하는 거예요. 농담?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마. 나 죽는 꼴 보기 싫으면. 야 너는 무슨 농담에 그런 죽는단 말까지 하냐. 서준이가 알면 나 정말 안 보려고 할 거란 말이야. 그럼 정말 나 죽어. 알았어. 알았다. 걱정 마. 어떻게 두 분이 같이 들어와요? 준아 만났어. 이 사람 소개시켜달라 그래서. 아. 준아 어때? 애가 좀 철이 없지? 회사 안 가셨어요? 좀 쉬고 싶어서 내일부터 나가려고. 저 현수야, 나하고 잠깐 얘기 좀 하자. 네. 아직 믿겨지지가 않는다. 너랑 다시 이렇게 한 집에 살게 된 게. 어렵게 들어온 거 알아. 네가 지금 날 얼마나 봐주고 있는 줄도 알고. 변명 같겠지만 내 딴에는 제니 때문에. 제니가 너 피임약 안 먹이면 죽겠다니까. 잠깐이면 될 거라 생각하고 가족 위에 한 행동이었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이번에 알았어. 너한테 큰 실수했다. 네. 어머니 큰 실수하셨어요. 아무리 동서가 죽겠다고 해도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. 그래 알아. 후회해.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머니하고 동서 전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용서가 안 돼요. 현수야. 그치만 그래도 그동안 어머니께서 보여주셨던 따스했던 행동들
그게 다 전부 거짓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그럼 하늘에 맹세코, 너에 대한 내 마음은 모두 다 진심이었어.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. 어머니께서 저 미워서 그런 거 아니라고 하시니까.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호 씨를 위해서 어머니 용서하기로 했어요. 고맙다. 정말 고맙다, 현수야. 이젠 정말 예전보다 더 사랑하고 아껴줄게. 내가 온 힘을 다해 너에게 잘하마. 쉬세요. 뭐냐 그래. 당장은 네가 원하는 시어머니 노릇을 해주마. 일단은 너에게 믿음을 줘야 하니까. 허나 반드시 우리 수호 곁에서 너같이 천하디 천한 거 떼어놓을 거다. 두고 봐라. 엄마 왜? 돌아와줘서 고맙다고. 당연히 고마워하셔야지. 너 다시 안 돌아왔으면 우리 집안 풍비박산 났어. 고맙다, 현수야. 내가 더 잘할게. 당신이 이상 어떻게 더 잘해? 아니야. 너 이번에 집 나갔을 때 나 크게 느꼈어. 나란 인간은 정말 현수 너 없음 죽는다는 거. 그래서 결심했다. 앞으로 허튼 짓 안 하고 오로지 널 위해서만 살 거야. 너만 바라보고 너만 사랑하며 살 거야. 언제 뭐 허튼 짓 했나? 새삼스럽게. 몸은 좀 어떠니? 고양이 쥐 생각해 주시네요. 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니?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잖아요. 어머니가 형님 피임약 먹였으면서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그 스트레스 못 이기고 우리 애기 놓친 거라고요. 입 다물어. 그래서 이렇게 지금 너 봐주고 있잖아. 뭐라고요? 마음 같아선 애 못 지킨 너, 우리 대복상사 후기인 내 손주를 놓친 너, 당장이라도 이 집에서 내쫓고 싶지만 네가 다 뒤집어 써준 거 내 책임감 느끼고 너 이 집에 그냥 놔두고 있는 거라고. 허? 어머니! 네 처지 똑바로 알고 있으렴. 넌 이제 더 이상 재벌그룹 재상 엔터 딸도 아니고, 거기다 우리 경호하고 대단한 사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널 내 집 며느리로 둬? 애 갖는 것도 애 낳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널 내가 왜 봐줘야 되는데? 그래서 저보다 더 나은 며느리라도 얻으시겠어요? 못할 거야, 없지. 어디 그래 보세요. 제가 혼자 죽을 것 같아요? 그동안 어머니가 형님 상대로 꾸민 일들 아주머니한테 다 얘기할 거예요. 아니, 언론에다 대고 떠들 거예요. 대복상사 회장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. 겉으로는 딸처럼 대해주던 며느리를 실은 가진 것 없는 천한 거라며 내쫓으려고 몰래 피임약까지 먹였다고 그렇게 떠들 거예요. 네가 아직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구나.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 보면. 뭐라고요? 재상 엔터 딸로 태어난 걸 다행으로 알아. 네 아버지가 우리 대복상사 부도 위기 때마다 도와주셨던 것만 아니면 넌 벌써 이 집에서 쫓겨났어. 그리고 뭐? 언론에다 떠들어? 까불지 마. 너 하나 미친 사람 만들어서 정신병원에 갖다 놓는 건 일도 아니니까. 어머니. 며느리여서 봐줄 수 있을 때
잠자코 있으란 소리야.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넌 나하고 공범이니까. 아참, 그리고 다시 못 만들어. 다시 시험관 할 거다. 그리고 내 어떻게든 현수는 이 집에서 내쫓을 거야. 그렇게 알아. 제니 씨, 왜 울어요? 아직 아이 이름 슬픔이 커서 그렇지 뭐. 제니 좀 잘 좀 다독여줘라.